이번 시간은 큐베이스와 프로툴즈의 오디오 파일을 미디로 변환해주는 오디오 투 미디 기능을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디오 투 미디 기능은 모든 노트를 완벽하게 카피해주지는 못하지만 급하게 미디 카피를 해야 할 때 참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준비한 두 종류의 예제 음원으로부터 미디 노트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음원으로 유아용 장난감에 들어있던 간단한 화성음악과 예제곡이었던 아리랑을 사용했습니다. 큐베이스에 탑재된 바리 오디오는 오디오의 음정과 박자를 추출해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으로 이를 이용해 오디오 소스로부터 미디 파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바리 오디오에서 미디 노트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해 오디오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인스펙터에서 바리 오디오의 에디트 바리 오디오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오디오를 분석합니다. 맨 아래 Choose 펑션에서 Extract MIDI를 선택해 미디 트랙으로 추출합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지만 노트만 추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오디오 트랙 바로 아래에 추출한 미디 트랙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가상악기 음원을 적용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음원이라도 모노폴리로 캡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리랑 음원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리듬의 경우 거의 분석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멜로다인은 음정 단위로 오디오를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프로툴즈 2020.11 버전부터 플러그인 형태로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풀 버전이 아닌 몇 가지 기능이 제한된 이센셜 버전이지만 멜로다임을 도입함으로써 프로툴즈에서도 오디오 투 미디 기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프로툴즈에서 오디오 투 미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멜로다인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플러그인 인서트에서 멜로다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행해 봅니다. 멜로다인은 프로툴즈에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활성화해 줘야 합니다. 활성화 코드는 아비드 계정의 마이 프로덕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Copy Audio as MIDI를 선택합니다. Copy 옵션에서 폴리포닉을 선택합니다. 미디 트랙에서 페이스트를 실행하면 미디 노트가 생성됩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오디오를 선택해 미디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마찬가지로 카피 옵션을 선택하면 미디 트랙에 노트가 생성됩니다. 추출한 미디 트랙을 들어보겠습니다.
옵션을 바꿔서 추출해 봤습니다. 단일 음정으로 미디 노트가 추출됩니다. 바리 오디오는 모노포닉 소스만 추출해낼 수 있어 멜로다인에 비해 컨버팅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프로툴즈의 멜로다인으로 뽑은 미디 노트는 잘 정리해 쓸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프로툴즈의 경우도 리듬 악기가 섞여 있을 경우 잘 들리는 악기 위주로만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툴즈는 멜로다인이라는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므로 객관적인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기본 제공을 전제로 한다면 미디 추출 기능은 프로툴즈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